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정부 판북대 청력 업무 총괄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정 감사의 불법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감사원은 신상 털기식 불법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감사원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제보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원장인 저의 근태 문제를 문제 삼아 예고도 없이 갑자기 국민권익위원회 특감을 시작했습니다. 3주간의 실지 감사 기간 동안 저에 대한 먼지털이식 신상 털기는 물론이고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와 직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먼지털기식 감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 관한 특별한 위법성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감사기간을 2주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일로 5주간의 감사원 감사는 종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블랙리스트 환경부 대법원 판결은 리스트를 작성해서 사퇴 압박을 해서 사표를 종용한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 사례 중에서 감사를 통하여 사퇴를 압박해서 사표를 받은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유죄 확정을 판결을 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근태 문제를 비롯한 표적 감사를 벌여서 사표를 제출하게 한 경우에 사퇴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거나 그와 관련된 증거가 없더라도 감사를 통한 압박이 사퇴로 이어졌다면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지시한 장관에게 징역형 2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고 대통령실 비서관도 공범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아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례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감사원은 법률에 의해서 독립성과 임기가 보장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 표적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부위원장들께서는 극도의 정신적인 고통, 명예감 훼손, 직원들이 입을 부리게 대한 우려 등의 고통을 겪었고, 결국 이정희 부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사퇴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 환경부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유죄 판결과 거의 판박이 사례가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원에 의해서 재연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국민권익위법에 따라서 부패방지 총괄기관, 국가대표 옴부즈만 기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그 업무의 성격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신분과 임기가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의 임기는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의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러한 이유로 임기를 마음대로 던질 수는 없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임기를 지키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들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법률로 정해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의 전방위적인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운영 지원기간을 자임한 감사원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권익위원장을 겨냥한 표적감사에 갑자기 돌입했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기간 감사나 정책 감사를 표명한 다른 부처에 대한 감사와는 달리 정확히 정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기관장을 표적으로 한 유일하고도 매우 이례적인 감사입니다. 지난 5주간의 감사원의 실지감사 기간 동안 감사원은 애초 위원장인 저에 대한 제보인 근태를 문제 삼아 감사를 실시한다고 공개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사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들 그리고 비서실 직원들의 복무 상황은 물론이고 또 죄송합니다. 모든 직원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유의 업무인 집단민원 조정 사례들, 이해충돌 방지 관련 유권에서 규정들, 신고 사건 처리 내역 등 권익위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확대를 해왔습니다. 급기야는 관련법에 따라서 특정 감사 대상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의결 사항까지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를 하는 등 감사권을 과도하게 남용해 왔습니다. 명백하게 감사원 사무규칙 위반 직권남용 감사입니다. 또한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실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이고 협박에 의한 사태 압박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특조국 조사관들은 사실에 기반하여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 권익위 직원들에게 가전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이미 그들이 짜여진 각본에 맞는 입맛에 맞는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고 그 답변을 할 때까지 강압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주간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의 이러한 감사원 사무규칙 위반 직권남용 감사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협조해 왔습니다. 또 비서실 직원들을 포함한 다수 직원들의 업무용 PC를 포렌식하는 전례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원 감사에 협조해 왔고 성실하게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별다른 위법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무사히 감사를 종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감사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국민권익위 주요 관련자가 영가 및 병가로 감사를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감사기간을 9월 29일까지 2주간 추가로 감사를 연장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약 두 달에 걸친 감사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지연시켰다며 지목한 직원은 이미 감사원의 감사의 목표였던 위원장과 관련된 감사 내용에 성실히 응하였고 그리고 감사 결과 위원장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최종 확인서까지 작성하고 감사를 이미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감사원 특별조사국의 강압적 조사로 인한 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를 받고 병가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위원장과 관련된 감사건은 이미 종료되었고 또 별다른 위법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를 꼬투리 삼아서 그 직원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별건 감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가족인 직원에게 감사를 취연시켜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누명을 씌우면서 일방적으로 감사기간 연장을 통보한 것입니다. 5주간에 걸친 전방위적인 감사 과정에서 당초 목표로 했던 위원장의 별다른 위법 사유가 확인되지 않자 감사원은 직원에 대한 별건 감사를 이유로 감사 기간을 두 번째로 연장하는 초유의 일을 벌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국민권익위원장의 묵과할 수 없는 사유의 제보라며 시작되었던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어느새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복무기간 감사로 둔갑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를 명분으로 재차 감사기간을 연장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이미 명분 없는 직권남용 감사가 성립되었고 그에 따른 불법한 위법 가실인 직권남용죄가 추가로 성립됨을 명백하게 입증한다 할 것입니다. 또 위원장과 관련된 감사에 이미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한 직원에 대해서 그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를 이유로 감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직원을 매개로 해서 위원장을 압박해서 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직원들의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감사를 계속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직원들을 압박해서 먼지 털이 시기라도 털고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암시해서 또는 위원장에게 망신을 줌으로써 무슨 일이 있어도 위원장을 반드시 사퇴시키고야 말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위원장인 저에 대해서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위원장의 가장 약한 고리고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의 암시, 그 불이익을 협박함으로써 불이익을 야기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하라는 그런 묵시적인 협박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가 정치적 감사이고 아무런 명분도 없는 직권을 남용한 불법 감사이고 표적 감사임을 감사원이 이번에 스스로 명백하게 입증하였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불법 감사를 견디지 못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철이 부위원장께서는 지난 월요일 그 직을 사직하셨습니다. 사임하신 부위원장께서는 임기가 내후년 1월까지이지만 더 이상은 이러한 압박을 견디기 어렵고 직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생길 것이 우려되어서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무게도 정신적 고통과 압박에 5kg이나 빠지고 주변에 대한 먼지 털이식 감사로 인한 주변의 불편에 대해서 더 이상 죄송하고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 감사원 감사는 자신에 대한 신상 털기나 마찬가지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계속되는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또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급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그것이 감사원의 이번 감사의 의도인지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임기 역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상 정해진 임기를 지키고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앞에서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감사원 특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는 추가의 직권남용이 성립하고 위법 감사로 파생된 직원들에 대한 별건 감사는 위법 과실로 그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불법 직권남용 감사로 인한 단 한 명의 직원도 별건 감사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절대 자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듭니다.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서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겨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습니다.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는 사람이라며 국민권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제 발언 이후에 계속되어 이어진 정권의 사퇴 압박, 대통령 업무 보고 배제 조치로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따돌림과 왕따를 당하고 이어서 이례적인 감사원 특별감사가 급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우리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며 KDI 원장을 배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현재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면서 법치와 공정이 무시되는 이 현실, 과연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정부의 상식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제보로 급작스런 감사를 시작했다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제보가 있으면 바로 기관장 감사에 착수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많은 국민들로부터 고위공직자에 대한 신고와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은 다른 부처 장관들도 국민들의 제보나 신고가 있으면 권익위처럼 예고도 없이 초스피드로 두 달에 걸쳐서 장관에 관해 신상 털기식 표적 감사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권익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감사는 정권의 사퇴 압박에 동원된 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감사원에게 공정과 정치적 중립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표적이 된 인사들의 사퇴를 종용하고 법정에서 직권남용 여부와 위법성을 다투고 내 편, 네 편을 갈라치기 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인지 당사자가 된 입장에서 정말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감사원 감사로 그 업무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직원에 대한 별건 감사를 명분으로 감사 기간을 연장하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바로 다름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국민권익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에게 요구합니다. 감사원은 이제라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불법 직권 남용 감사를 중단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감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감사원이 자행해온 국민권익위에 대한 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민사, 형사, 행정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불법적이고 소모적인 감사에서 벗어나서 국민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언제나 국민 편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추석 홍삼 선물 정관장 품질을 반값에 사십시오. 국가지정 홍삼 특구 해발 400m 진안고원 고랭지산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거품과 대리점 마진을 뺐습니다. 그래서 반값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자가용의 컵 홀더에 끼워드리십시오. 효자가 되십니다. 네이버에 얼박히 농산물 검색하면 주문이 쉽습니다.